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참 24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들이 쑥 나와요. 너무 참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살면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성이나 하나님의 관계성이나 모든 사명이나 종합적인 내용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결혼을 시켜라. 환도피 밑에 넣고 서원해라. 맹세해라. 이 가나안 족속 이 지역의 딸들에게 하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것을 왜 가나안 땅 여자들을 하지 말아야겠을까?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결혼의 문제잖아요.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불신 결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 메소포타미아 하라는 것까지 되고 가지고 말하면 수출리기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7절 같이 그래서 시작. 하늘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낼 때까지라.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한테 기업을 줬기 때문에 네 씨에게 준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지만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 걱정 말고 가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엘리메셀 이 엘리에셀 이 훌륭한 종이 사명 감당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우물 곁으로 가. 우물 처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물 곁으로 가야죠. 그 옛날 물동이 때 메고 그런 시대에 기도를 해요. 나를 순종이 만 어떤 여자를 고를 것인가? 테스트하기를 약대를 그때 열피를 갖고 왔는데 나 좀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 여자가 당신도 마시고 당신 약대도 마시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여자. 약대에 물 좀 먹여줘.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안 해도 눈치껏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약대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랑이는 너그러운 여자, 생각 깊은 여자, 약대까지 사람 약대에도 목이 마를 건데 그 수철리끼 사막길을 걸어왔으니 그 약대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부탁 안 해도 그렇게 말한 여자, 그거 됐다. 그렇게 좀 해결해달라고 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 음성 이래라 저래라 음성 들으려고 하면 신비적으로 와요. 환경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상황을 봐서. 그 딱 뭐 기도인데 마치 아리따운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막 오네. 그랬더니 나 좀 물 좀 주라 그랬더니 예, 두 말 않고 당신은 마시고 당신 막대도 먹이소서 막 이래. 근데 그 약대가 물을 열 말 먹은대. 열 말. 그럼 열 필이면 100마리요. 그리고 그 당시 우물이 아무래도 깊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여자 몸으로 그 100마리를 물을 먹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두 말 없이. 그래서 야, 확실히 이 여자구나. 그리고 물어봤대.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 동생 나는 밀가가 나오래 난 아들 부디엘의 딸이다. 이게
그 집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딱 만나게 해서 하나님 경배하게 된 내용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너희 집에 가자, 가가지고 가서 얘기를 다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다 가니까 그 부모가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런다 갑자기 시집 간다고 데리고 가면 쓰겠냐고. 한 열흘 정도는 뭐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은데 한번 가버리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수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는 여기 유숙하고 먹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 종이 지금, 아브라함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아이고, 나도 며칠 쉬어도 가고, 피곤도 하고, 노을도 가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급해. 뜨거워. 바로 그 하루 종일 자고 그냥 가자고. 또 리브가한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58절, 5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냐? 그가 대바대 가겠나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신부의 모습이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나이다 해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삭의 부인이 이제 놀라운 축복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쭉 해서 이제, 훌륭한 리브가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첫째 여기 나온 사람들의 그 등장이 아브라함, 충성의 종, 리브가, 이삭 이렇게 쭉 등장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역할을 할 때이고 얘기해야 되고 때로는 엘리에셀이 종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리브가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잘 움직여요. 잘 돌아가 이게 서로 마찰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잘 움직여야 되고, 물론, 모든 이 주연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셔. 이게. 어떻게 우물가에 가서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 메고 왔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약대시험에도 합격했고, 그래갖고, 이거 한순간이 아니고 전 하나님께서 계획을 일하고 있거든요. 우연히 이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전부 일을 해. 근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쓰시기 원해요, 가까이. 근데 그때 그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역할을. 이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잘 돌아가서 멋있는 그 스토리가 돼가지고 됐는데, 첫째는 아브라함 믿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의 결심이 나머지 차차차 따라가더라고.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을 나한테 준다 했고, 네 시기가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 하고, 그말 한마디, 믿음이 딱 한마디 해. 그말 한마디에, 엘리 종이 알았습니다. 하고 또 따라가.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밑에 종이 안 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삶이나, 인격이나, 영성이나, 기도나, 모든 것을 봤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확실한 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 분이요. 그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다 해.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을 말하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순종이 만나게 할 것이다. 믿음 많으니까 꼭 그대로 해줘. 천사가 다 움직여줘. 첫째 재는 것이 아브라함 역할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 역할을 하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이 풀어지거든요. 나는 종으로서 자란데 어째 주인이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하십니까? 너
우리는 역할, 내가 리브가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신령한 자 자꾸 얘기하는,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 영의 감동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감동 움직여야 되고, 그게 훈련된 사람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행한 사람, 음성 듣는 자, 인도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엘리엘 종도 그래요. 종은 그저 충성해가지고 그 사명 감당에 목숨 걸고 해서 그 자기가 기도도 지혜롭게. 자, 봐봐. 아브라함이 엘리사라 가갖고 여자 만나 어디로 가야 되겠냐? 우물 곁에 가야 돼. 우물 곁에. 거기서 기도를 해. 그것까지 얘기해 줬겠냐고. 안 해줘요. 네 알아서요. 나는 그 사람만큼 일한다고 봐. 일단 맡겨놓으면 알아. 자기 알아서 해야 되거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거든. 그리고 너 그런 기회 갖고 또 일리스리스리도록 참 지혜롭잖아요. 여자를 만나는데 물좀 달라면 약대까지 먹이줘서 이런 여자가 오리가 심리 동행해주고 마음이 너그럽고 크고 스케일 있고 그래야지 그런 여자가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하고 그걸 아브라함이 가르쳐줘서 써줘서 이거 너 갖고 날마다 여러분 그날그날 읽어라 여러분들 이라 그러겠냐고요. 오늘도 주의 조언은요. 너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네가 기도해 알아서 해. 그래야지. 여기 종은 충성스러운 오늘 목회자 모델입니다. 얼마나 충성한가 몰라. 그 사명 감당하겠어. 지금 이 엘리엘이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삭이 예수님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만나러 다녀야 돼. 지금 찾으러 가야 돼. 결혼시켜야지. 그래야 신부로서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건 누구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전도가고 뭐 말할 것인가 그때그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룰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자기 실력껏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다봐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점수는 100점짜리다 50점 다 점수 매기고 앉아서 저도 똑같아. 제가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밤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월 마지막 주 이거 학기 말 주간에 우리 전성도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라고 음성 들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3월 6일부터 미국 갔다 오면 이렇게 솔직히 스케줄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 전부 그 내가 내 스케줄에서 이렇게 맞춰주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나는 오늘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냥 내 마음 평안하게 됐어라. 더 이상 부담스러운 말좀 하지 마시오. 나저 편안히 살라요. 딱귀 막으면 되나 그 수준에 비겠네. 응? 나도 아브라함 같이 확실한 믿음을 큰 이렇게 딱 해야 되겠구나. 아, 엘리엘 종 역할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또 리브가가 멋진 여자야. 리브가가 참 지혜롭고 아리따고 그러면서 거기서 딱 하나님이 리브가를 벌써 봤어. 처음부터 됐어. 너는 이삭의 부인감이다. 그래서 그 야곱을 낳고 리브가가 어머니 그 예수고 야곱 배갖고도 음성 들었잖아요. 큰 자를 은자를 섬기리라. 영의 여자예요 지금. 다 음성 들은 리브가가 얼마나 훌륭하고 여자로서 최고 멋있는 여자잖아요. 시집을 가도 멋있게 가지. 근데 시집 가니 놀란 것이 자기가 물먹인 약대 타고 시집 가더라. 할렐루야. 아니, 아따 약대 물도 많이 퍼먹네, 그냥. 징그럽네, 징그러. 열피나 돼가지고, 아이고, 매, 백마를 먹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이거, 아이고, 죽겠네. 어쩌다 오늘 나갔던 약대가, 이런 건 약대 만나갖고 힘들어 죽겠네. 놀라운 것은요, 지가 약대 물먹여, 야, 목마라 죽겠어. 그러면 내가 이 약대에 물 먹이면 약대 타고 내가 이삭 부인으로 시집 갈 것이니까. 알았어, 몰랐어? 아직 그런 얘기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금. 지나간 행인이에요, 엘리엘은. 아니,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아니, 전화,
먹으면 될 거지. 약대까지 먹이고, 뭐 어쩌고 복잡하고 막. 모르고 했거든요, 모르고. 거기 잡히게, 거기서. 다 보장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그게 장이더라고요. 참 놀랍다. 그래서 약대에 물을 먹여줬더니, 그 약대 타고, 다시 그 약대 타고 다시 아브라함 집 와서, 야, 내가 물 먹인 약대 타고, 내가 시집간다. 답다. 내가 물 먹인 약대 타고, 내가 시집 간다. 자, 우리 청년 아가씨, 청년들, 시집 간게 좋아, 안 좋아? 잘 가야지, 잘 가야지. 아멘. 여러분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 이렇게 열어줄까? 내가 살려준 사람. 곧 죽으려는 사람, 목말라 죽겠다고, 물이나 좀 주라고. 아, 딱 귀찮, 옆에서 항상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물좀 주라고. 귀찮아 죽겠네. 뭔 소리요? 네가 물 먹이면 그 약대 타고 네가 시집 간다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시더라고. 그렇게 줘. 아이고, 나한테 성가시고 귀찮게 하고, 아이고, 나 힘들게 못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뭐라고? 너 복주려고 그래, 복주려고. 선교사가 와서 나좀 도와주라고. 아이고,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까? 돈좀 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까? 좀 도와달라는 사람이 나한테 오지. 귀찮아 죽겠네, 맨날.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셔. 너 어떻게 한가 보자. 합격.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갖고 도망가고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세상의 군병들이 자기 부하들이 돌멩이갖고 다윗 죽이려고 달아들 정도로 막 반역이 나고, 야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 자기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가버리니까 눈이 뒤집혀져갖고 당신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 망했다고 다 난리가 나. 다윗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참 힘들었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 마라. 사울왕 때 힘들고 그 옛날 훈련을 가지고 잘 겪어서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어요. 그 오합지졸 400명 문제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장군이 저기서 대장이 돼야 돼. 거기서 리더십이 길러지잖아. 그렇게. 근데 그때 누가 잘됐을까? 아말렉 병사들이 와서 침노해 있는데 그 횡로를 몰라요. 어디 누가 데려간지 몰라요. 다 불태워버리고 성도 불태우고 처자식 다 데려가 버렸어. 근데 길거리에 한 병사가 쓰러져 있어. 병 들어가고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물 먹여주고 살려줬더니 정신이 돌아와.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랬더니 그 입에서 다 말해줘요. 아말렉 군대 내가 안다고 어디로 가버리라고. 그 사람이 딱 인도해갖고 그들이 탈취해갖고 좋아서 먹고 마시고 급습해갖고 다 뺏어와버리잖아요. 그 정보를 그 주간 애국 병사한테 나왔더라고. 오늘 또 주간 애국 병사가 누군가 찾아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살려주면 저 사람이 나 살려주고 그런 계산하지 말고 불쌍해서. 뭐 돼서? 불쌍해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축복이 따른 얘기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내 옆에 붙잖아. 나를 귀찮게 만들어. 그 사람 훈련 잘 받아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합격이다. 됐다. 이런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겠나이다. 그래갖고 바로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10일 동안 언제 기다리냐고 가자고 막. 그 엘리엇의 그 충성에서 뜨거운 마음에 막그 피곤한 것도 모르고 너무 기쁘고 좋고 야 아리따운 이브가에다가 성품도 좋고 인격도 됐고 다 됐네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아이고 우리 주인은 그렇게 까사스러워갖고 적당한 여자 얻어버리지 뭔 수천리끼리 나왔다 데려갖고
꼭 이런 어려운 일만 시킨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도 주의 종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번 해야지. 힘들어도. 그리고 바로 와야지. 급하니까 지금. 놀러 가서 지금. 그런 자세, 정신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오늘 이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63절 보세요. 63절부터 한번 읽어봐.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가 오더라. 리브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 내려 종에게 말해 들에서 폐해하다가 우리에게로 와주는 자가 누구뇨? 종이 되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 면박을 자 스스로 가리우더라. 자, 리브가 이제 종이 약대에 타고 오는데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있었지. 근데 리브가 이제 이삭을 바라보고 저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물어보. 자기 남편 까미인데 지금 물은 처음에 만남이니까 아, 내 주인이다. 리브가 면박을 이제 얼굴 다 가리자. 그 면사포 쓰듯이 지금 신부가 돼가고 얼굴을 가리우자. 가리워. 에 66, 67절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구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을 데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이를 얻었더라. 이삭이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약대도 시험 먹고 이렇게 훌륭한 신부감이라고 알 거 아니야. 지금 엘리에셀이 자기 부인 어디로 간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첫 만남이요. 그, 뭐, 그때에, 이제, 이삭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모진 상,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휴거의 모형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인데 공중에 내려오셔요. 여기서 보면, 이삭이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와 있어요. 기다려. 글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묵상하다가 딱 그것까지 맞죠. 그래갖고 또 리브가 갔다 와. 그래갖고 거기서 면박을 취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 결혼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이삭이 교회에서 나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중간쯤에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에게 친일 혼인잔치를 이루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정확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오늘 스토리가 딱 지금 나와 있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에 휴거가 근데 중간에 예수님 나와 있잖아요. 아재주 시원자재하고 끝나고 이제 지상 재림을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등장 인물이 아브라함 또 엘리에셀, 리브가, 이삭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 관계성이 참 중요해서 생각해요. 관계가. 제일 힘든 게 뭔가? 부부간에 안 맞으면 죽어요. 못 견뎌. 사상 뜻이 안 맞으면. 신앙의 수준이 달라. 너무 괴로워. 멀리서는 괜찮아. 그 얘기 뭐냐면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이 맞아야 되거든. 자, 목사와 장로 사이가 조합을 얼마나 조합할 수가 있어요. 싫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멀리 떨어지면 괜찮거든요. 그게 그래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누가 목사가 잘해야 장로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가 잘 잘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맞아야지. 뭐 돼야지? 맞아야지요. 맞아. 지금 서로 보기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종을 잘 만났어. 그러죠? 엘리에셀도 아브라함 주인을 잘 만났어요. 지금 잘 만난 거예요. 그게 잘 맞췄어요. 또
리브가도 진짜 결혼 최고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거부에다가 아들 하나이네 이삭의 부인이 됐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리브가 처음 갔을까 안 갔을까? 만일에요, 이삭한테 결혼 안 했으면 거기 있다가 총 못 갈 수 있어, 지금.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잘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요. 저와 여러분 만남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 잘나게도요, 여러분과 만남이 비틀어지면 서로 힘들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천국 가야 되거든, 지금. 우리 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힘드냐고. 여기서 한 사람이 아브라 하나 잘하니까 그게 잘 돌아가 버려. 모든 것이. 아브라 하나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엘리스를 종을 다 붙여주고, 종을 잘 만나니까, 어떻게 일 잘해갖고, 그 부인 리브가를 잘 만나게 해서 며느리를 잘 데려가 버리고, 또 리브가는 와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복받은 여자가 없네. 귀하고 백세 얻은 이삭, 아브라함 거부에다가 얼마나 귀하게 가가지고 이미 또 최고 영광스러운 결혼이 돼버리고 얼마나 멋있냐고 이 스토리가.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 이렇게만 잘 되냐고요. 서로 꼬이고 다투고 힘들고 서로 싸우고 멋이 안 맞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 근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꼬이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회사에도 쉬운 게 아니에요. 동료가 갈등 있고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인생살이가 마귀가 또 역사하라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물론 은혜로운데 인간관계에 모든 마찰이 있었을 때 해답이 뭐냐는 거야. 내 자세를 낮추면 된다. 내 자세를 낮추면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목사가 나만큼만 하면 되는데 해나란다. 아니 자기 무슨 소리요? 성도는 네가 키운 양인데 그렇게 키워놨잖아. 네 책임이야. 막 내 책임. 내가 잘못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가 네 자세 낮추면 될 것이고, 또 종은 종대로 자기 죄 낮추면 될 것이고. 마음을 낮춘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잘했다고 왜 갈등이 있을까? 많이 안 맞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남편이 왜 이러냐고. 아내가 이러냐고. 좀 잘하라고. 근데 인격의 문제거든요. 아,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요즘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내 남편은 그래도 충성스럽고 월급 봉투는 적어도 그래도 가정적이고 빗나가지 않고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만나치면 그래도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도 건강에 겁나 감사하고. 또 내 안에는, 그래도 나만 생각하고, 뭐, 뛰어나고 잘나고, 훌륭한 거 없어도, 그래도 사람이 진실하고 좋아. 좋은 것만 서로 보고 나를 낮추면 되거든요. 낮추면 행복해요.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이 뭐든 그랬더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겸손히 은혜 주시거든요. 이 물을, 성이 물로 피는데 물은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갖고 오만해갖고 목이 힘 딱 들어가지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 훈련시킨가 깎아버린가. 고난을 통과하면 낮춰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고 애통한 자가 보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보이고 전부 최후로 들어갈까.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집에 시집은 리브가고 이사하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고 짝지어준 남편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가면 돼요. 진제들 부가 그 모라뱅교들 장들하고 케이크교들 유명한 그분의 영향에서 이 요한에서가 나온 건데 어느 미술관을 갔어요. 그 성화를 알아봤는데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 박게 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영음을 들어요. 무슨 의미냐? 나는 너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하냐. 그게 인생 바꿔라.
여러분, 그 귀로 들린 게 영음이거든요, 마음에. 오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오늘 역할이 하나님과 나와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쪽으로. 예. 그리고 내가 같은 게 뭐가 안 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내가 조금 아는 은혜를 우리 성도 천국 어떻게 가겠까? 어떻게 잘 되겠까? 그저 맡겠냐? 막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 불문에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내가 뭐가 안 돼? 엘리엇을 종으로서 아따 어려운 일 시킨다 하지 말고 그 사막에 수철 있게 갔다 오더라도 하나님 기도가 응답됐네. 우물가에서 기도했더니 꼭 그런 여자 만나기였고 아이고 감사해. 나 같은 거 써준 거 감사하고 기뻐 즐거울 수가 있어요. 마음먹게 먹거든요. 근데 아이고 우리 주인은 까사스러워갖고 그에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시키네. 그럴 수도 있어. 마음이 내가 마음이 낮아지면 다 돼요. 다 돼. 내가 마음이 높아 교만하면 항상 짜증나. 불평하고 원망해. 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 없이 하나님 은혜로 한미 동맹이 잘 맺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요. 비참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 12국가 무슨 은혜인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지도 모르고 뭔 김일성 사상이 좋다고 적화시켜야 된다고 저 난리고 뭔 소리냐고. 그 시대를 보면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 맞춰보면 오늘 우리가 엘리엇의 종으로서 리브가를 만나러 가야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역전시켜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통일시키고 좋은 날 이룬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응답해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에서 역사가 났고 지금 우리나라가 풀려진다. 나는 믿는다. 그거 주님의 쓰임받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가져줄 것이고 나는 그런 거 관계없어. 나라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또 목사님 차려도 또 정치 얘기하려고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아니 나는 정치 얘기가 아니오. 사명 답 사명. 사명으로 가면 즐겁다 이 말이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되는 대로 살아? 아니 짧게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사명을 가져야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나를 쓰시네. 내가 뭐가 내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행복하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더라도 지금 이 마귀와 싸워서 천국과 지옥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지금 순간 불을 먹고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요. 오늘 여기 한 수술이 같지만 사실은 너무 정확한 것이 이삭이 둘이서 비유하고 묵상하고 리브가를 만나고 면박을 취하고 다 아름다운 수술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휴거 모형이라고. 그 이삭이 나와서 기다려줘야 되지. 공중에 여기까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한 사건을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만드는가 몰라.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사니 오늘도 이 말씀 그냥 오, 이런 뜻이구만. 와 이렇게 야 그러구나. 내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니야. 나도 아브라함 될 수 있고 엘리엇이 될 수 있고 리브가 될 수가 있고 응?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역할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연기 잘하는 사람은요 좋은 역할을 잘해줘. 연기 얘기면 우리 안 맞잖아요. 그 가짜잖아요. 그 가짜도 진짜 같이 막 울어 거기서 막 울게 만들어. 와 멋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해줘야 되거든. 가짜 연기가 진짜 연기를 해줘야 돼. 내 가슴을 드리고 여기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헌신하고 주님 충성하고 주님 감사. 이게 한 가정 얘기가 아니었지. 이 얘기가 지금 전 인류의 얘기고 성경 얘기가 됐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그 리브가는 자기 음성 듣고 야곱을 사랑해서 나중에 자 아버지 축복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리브가 역할 어떻게 멋있게 역할한가 봐. 야곱이 아이고 형은 털 사람이고 목도 알아보고 내가 형 모습 가갖고 축복받다가 들켜버리면 아버지한테 저주하겠나이다. 야곱이 벌벌 떨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리버가, 너 내 말 들어. 저주는 내가 받을게. 리브가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내가 받으라. 그게 무슨 얘기야? 리브가는 그때는 예수 믿고 다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막아줄게. 야곱은 어머니 허락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리브가는 그 역할을 잘 해줬어. 왜냐하면 그 알았어요. 이삭은 이 에셀을 더 좋아해. 사냥 잘해 공격. 근데 그 몰랐더라고.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자기 있었을 때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길이, 아, 벌써부터 야곱 요것이 장자권이고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줄. 이분은 자기 역할 하나의 뜻을 해줬어요. 사명,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원한테 지금도 어렵진 않아, 인생을. 하나님 원한 뜻이 무엇이냐. 오늘 그 뜻대로 살면, 아이고, 누구는 아브람 뭐고, 누구는 엘리 맨날 밑에 종으로 살아야 돼? 천만의 말씀. 오늘 또 아브라함도 되어주고 엘리에셀도 되어주고 리브가 될 수 있는데 그 역할에서 거기서 엘리에셀답게 응?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훌륭한 리브가를 다 데리고 와주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고 지금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감동의 사람, 나를 낮추고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돼. 까살스러우면 안 돼요. 원래 원칙대로 뭐지 어쩌고 잘못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섬기고 내 가정에 내 남편을 어떻게 행복해 줄까. 아니 제가 나오는 데는 아니죠. 근데 행복은 그 사람 맞춰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행복해 줄까. 아무리 자기가 믿음 좋아도 가정에서 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못 보였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그 번제로 드린다고 못 가고 칼로 내려쳐도 이삭이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은 따라야잖아요. 그 정도로 인격을 받아야지. 그게 우연이냐고. 다 관계성인데 전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그 위치에서 내가 역할을 잘하고 내가 좀 마음을 낮춰버리고 하고. 왜 불편한가? 자, 제가 사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내일 죽게 돼 있어. 아,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내가 형장 예수로 사라져 죽구나. 그랬다고 봐. 아침에 갑자기 특사요. 사면요. 무조건 대통령이 특사했으니까 8.15 특사 당시 용서해서 나가.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응?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집에 왔어. 왔는데 집이 어지러졌어. 뭣이 안 맞아.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 아니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에 왔으니 기뻐뛰고 춤추지요. 얼마나 행복했냐고. 어? 짜증나? 기분 나빠? 어? 뭣이 어쩌고 저쩌고 따져? 부부싸움에 거기서? 에이구 말도 아닌 소리요. 암병 선고받는데 불박 나서 벌써 교통사고 나갖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갖고 죽게 내가 살았어. 그 차가 1억짜리거든요. 1억 아까워? 안 아까워. 몸만 살았어도 감사해요. 마음먹기만 했다니까. 마음먹기만 했어. 내가 마음을 높이니까 문제예요. 나 마음만 좀 낮춰버려 그냥. 그거 낮추려고 권한도 주고요. 훈련을 시켜서 혼 좀 내야 돼. 그만하고 까부니까. 바싹 깨져가지고 십자가 피로 내 죄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 그분이 내가 나 사랑하고 너를 통해 일해갖고 그냥 멸류관 줄게 그러면서 맡겨줬다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찬양팀 해주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 이 지금 교회가 그냥 돌아간 거 아니요. 평상시 다 이런 사람 있고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다 맞춰서 방송이도 일해주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지. 저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다 움직여져.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느껴갖고 이렇게 딱 한번 설교하고. 어? 여러분 없이 내가 설교가 되겠냐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어디서 뭐 말하냐고. 아니요. 나는 내 역할하고 여러분 역할하고 나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훈련받고 천국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론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훌륭한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나님 리브가를 이미 만들었어. 만들 때부터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그리고 끌어왔어. 때가 되니까. 하나의 은혜요. 아브라함이 엘리스에 잘해서요? 리브가 잘나서요? 어? 하나의 은혜요. 마지막 은혜를 알면요. 아이고, 은혜예요. 거저진 선물이에요. 나 까불고, 어? 내가 조금 설교 은혜가 성령이 있다 했다. 네 끝이냐? 네가 저 깨달은 거 주님이 주셨어. 너를 까불지 마라. 너는 막대기요. 교만할 것도 없고 까불 것도 없어.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은혜로 산다. 최후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은혜라고 해야 돼요. 나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잘 만나서 은혜고요. 나는 아버지 나 같은 게 목회자 만들라고 별의별 실수도 많고 어려운 맛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더라고. 살려주시오. 마지막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 역할 내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성령이 두 번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